스타들의 열혈 라이프 살짝 미쳐도 좋아. 오늘도 뭔가에 비치하는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모델 트레이너 주우재 씨입니다. 앉으세요. 네, 앉아서 인사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삶이도에 새롭게 합류하신 분이죠. 네. 아나운서계의 아이돌 황보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는다 그래서 네. 나왔거든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미쳐있는 스타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은 매번 미스타가 두 분이 오시는데 오늘은 주우재 씨만 지금 앉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뭔가 되게 특별해진 네. 기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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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제가 또 오늘의 미스타로 나온 배우 장희진입니다. 아, 드디어 장희진 씨가 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네. 주우재 씨, 같은 네. 미스타로 앞서 네. 한번 하실까요?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주우재 씨가 보기에는 장희진 씨가 어떤 것에 미쳐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 아, 드레스. 드레스. 오늘도 이렇게까지 화려한 드레스, 퍼플 컬러에. 그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 맞아요. 워낙.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 주우재 씨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삶이도에 살짝 패치 황 기자 아닙니까? 네. 장희진 씨 프로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름 장희진, 1983년생, 올해 35! 헐! 아니요, 내가 일부러 인터넷에 지워달라 그랬는데. 네,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살짝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장희진 씨가 요새 삶이도 MC 이상민 씨에게 미쳐있다는 정보를 제가 또 입수를 했습니다. 미칠 수 있어. 미칠 수 있어. 충분히. 장희진 결혼 상대자로 이상민? 좋다. 여기까지. 뭔지 아시죠? 네, 저는 기사를 보자마자 장희진 씨를 너무 걱정했어요. 왜요? 난 왜냐하면 네. 나는 알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기자가 원하는 헤드라인이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헤드라인이 나간 건데 나야 뭐 상관없지만 네. 장희진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니에요. 난, 아니, 난 정말 재밌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그래도 그게 근데 조금... 어떤 생각으로 네, 그런 궁금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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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어떤 살짝 미쳐 있었던 거예요. 네, 생각으로 어떤 살짝 미쳐 있었던 거예요. 네, 생각으로 그런 말을 아니 아니 근데 네. 정말 이거는 창문 오빠 정도면 사실 결혼 상대자로 좋죠. 창문 오빠 정도면 사실 결혼 상대자로 좋죠.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게 멋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만이라는 밀당.